안녕하세요. 자연생태팀 활동가 김원호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자연의 권리, 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혁명이라는 책입니다. 녹색연합 활동가들 중에서 자연의 권리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세미나를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법인격을 갖듯 모든 종과 산, 강에도 법적인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연을 인간의 추구를 위한 자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환경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 데이비드 보이드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지난 2008년 자연의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에콰도르의 개헌사례와 함께 자연의 권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고 어떤 변화를 낳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댐 건설 예정지에서 발견된 스네일 다터라는 작은 물살이를 지키기 위해 벌어졌던 소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댐은 완성되지만 오래도록 기억되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인상적입니다. 절멸위기종법의 명백한 입법 의도는 어떠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멸종의 추세를 멈추어 되돌리자는 것이었다. 되찾았고, 다터는 생존을 위해 깨끗하고 맑고 차게 흐르는 강물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테네시강 수계에 65개 이상의 댐을 건설함으로써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는 스네일 다터의 서식지를 차례차례 파괴했고, 이 마지막 33마일가량은 지구상에서 이 종이 그리고 인간 역시도 그러한 특질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의 마무리 발언은 강력했지만 플래터는 패소를 예상했다. 2개월이 지난 1978년 6월 15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댐의 완공이 절멸위기종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버거 판사와 마셜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그들이 던진 질문으로 보아서는 틀림없이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 쪽으로 보였지만 결국 다수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그 오래도록 기억될 힘있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절멸위기종법과 관련하여 의회의 명백한 입법 의도는 어떠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멸종의 추세를 멈추어 되돌리자는 것이었다. 대법원이 인정했듯이 그들의 판결과 그들의 법 해석은 댐 건설로 기대되는 혜택과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공적 자금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검토 대상이 된 법의 언어, 역사, 구조로 보건대 의회가 절멸위기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자 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어떠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라는 구절이다. 미국이나 그 밖의 나라의 어떠한 환경법도 그런 어구를 담고 있거나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된 적이 없다. 법이 그 목표를 어떠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달성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추구되는 목적이 분명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다. 그리고 절멸위기종법의 경우 그 목적은 멸종을 막는 것이다. 많은 법률 전문가가 이 법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법으로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는 댐을 완공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 반전이 있다. 스네일 다터는 차타누가 근처 치카마우가 색강에서도 발견되었고 이식된 다터들은 히와시강과 홀스턴강에 잘 정착했다. 넓어진 서식 범위와 늘어난 개체수를 반영하여 스네일 다터는 절멸위기종에서 위험종으로 재분류되었다. 스네일 다터 이야기를 들려줄 때 플래터는 그 사건의 주인공이 차갑고 미끈거리는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멋진 아메리카 흰 두루미였다면 더 좋았을 거라며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 사건은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종을 둘러싼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상적이다. 심지어 스네일 다터조차 이 세상에서 살아갈 권리와 그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물고기, 댐, 그리고 세상을 바꾼 소송. 법학자인 지그먼트 플래터 교수는 안경을 썼고 머리숱이 줄어들고 있으며 나비 넥타이를 즐겨 맨다. 그는 환경법 분야에서 미국 최고의 석학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가장 뛰어난 성취는 테네시 대학의 몇몇 학생들을 이끌고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6년간의 법적 투쟁을 벌인 일이었다. 플래터가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수학하던 1960년대에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는 리틀 테네시 강에 텔리코 댐을 건설하고자 당국에 허가를 신청했다. 댐 건설은 유량 조절과 관계용수 저장에 도움이 되고 대규모 수변 부동산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플래터는 그가 나중에 그 댐에 관련된 소송을 이끌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의회에서의 실랑이와 더러운 술수를 촉발했으며 결국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결판이 났다. 이 대장정은 인간과 이 지구상의 다른 종들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텔리코 댐은 한때는 거칠었던 강물의 흐름을 차단하며 길게 늘어선 수천 개의 댐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추가된 하나에 불과했다. 환경 훼손과 파괴는 발전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여겨졌다.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는 댐 공사에 앞선 규제상의 장애물들을 예전에도 여러 차례 그랬듯이 수월하게 뛰어넘으리라 믿었다. 그렇지만 의회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덕분에 환경주의자들에게는 산업화의 맹공으로부터 자연을 방어하기 위해 활용해 볼 만한 새로운 보호책이 있었다. 주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국가환경정책법이 1969년에 통과되었던 것이다.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는 이 심사 과정을 건너뛰었고 지역 농민들과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해 댐 건설을 몇 년 정도 지연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후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했다. 1973년에 지그먼트 플래터는 예일 로스쿨을 졸업한 후 테네시 로스쿨에서 조교수 자리를 얻어 물권법과 환경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1974년 어느 날 머리칼이 덥수룩한 헨크 힐이라는 학생이 기말보고서 주제를 의논하러 플래터를 찾아왔다. 힐은 그가 어울려 맥주를 마시던 수산학과 학생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들의 생물학 교수가 리틀 테네시강 댐 예정지 아래쪽에서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작은 황갈색의 바닥 서식 물고기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작년에 절멸위기종법이 추가로 강화되었으니까 절멸위기에 처한 물고기가 있다면 텔리코 댐 건설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정도면 10장짜리 보고서감으로 적당하겠죠? 그때까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테네시 대학 어류학자 데이비드 에티니어가 발견한 그 물고기는 민첩한 동작과 민물 달팽이를 즐겨 먹는 습성 때문에 후에 스네일 다터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당시에 알려진 스네일 다터의 유일한 서식지는 텔리코 댐의 완공과 함께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었다. 스네일 다터는 낚시꾼들을 흥분시키거나 요리사들의 침샘을 자극하는 물고기가 아니었다. 생김새도 평범하고 길이는 4인치도 안 되었다. 플래터와 힐은 정부의 스네일 다터를 절멸위기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청원했고 1975년에 정부는 이 청원을 받아들임으로써 부지부식간에 그들의 법적인 도전에 길을 터주었다. 플래터는 그 사건에 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커지며 열정을 뿜어낸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악당이죠. 댐 건설로 땅이 수용당할 처지에 놓인 지역 농가들의 모임에서 주민들은 두 번째 소송에 쓰일 돈을 마련하고자 모자를 돌렸다. 모임 금액은 $29였다. 소송 접수 비용이 $15였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을 충당할 돈은 $14였다.
플래터와 그의 팀은 보수 없이 프로보노로 뛰었다. 그는 미국 내 환경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 대변인은 소송을 걸 테면 어디 한번 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100명의 변호사가 있고 연방판사도 우리 사람이오. 플래터와 힐은 이 도전을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했고 댐을 완공해 스네일다터의 서식지를 쓸어버리는 행위는 절멸위기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플래터 팀의 수석 변호인은 대니얼 분의 후손인 분 도어티였다. 도어티는 맹철한 소송 변호사로 이름이 높았던 데다 담당 판사의 이웃이라는 점에서도 매력적이었다. 로버트 테일러 판사는 1949년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테네시 동부지구의 유일한 연방판사였다. 둥근 안경을 쓰고 기다란 검은 법복을 입은 작은 체구의 테일러가 재판에 앞서 예비 절차를 위해 양측 변호인들을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테일러 판사가 예일 로스쿨 출신이라는 것을 안 지그머트 플래터는 그의 예일대 넥타이를 메고 갔다. 테일러 판사가 물었다. 예일대를 다녔나? 플래터가 답했다. 예, 재판관님. 거긴 요즘 법은 별로 안 가르치는다던데. 순조로운 출발이 아니었다.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징후였다. 재판 과정에서 테일러 판사는 도어티한테 이렇게 묻기도 했다. 당신은 정말로 의회가 어떤 빨간 눈의 귀뚜라미를 위해, 불특정 위기종을 위해 내가 중요한 공사를 중단시키길 바랄 거라고 생각하시오?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는 코넬대 교수를 지낸 에드 레이니를 그들의 수산 전문가로 고용했다. 레이니는 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에게나 산업 우호적인 견해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청부업자였다. 그는 스네일다터가 독립된 종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밖의 서식지가 발견될 수도 있으며 어쩌면 다른 강에 이식될 수도 있고 혹은 댐이 완공되더라도 여전히 잘 살아갈지도 모른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반대신문에 나선 분 도어티는 레이니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레이니는 스네일다터에 대한 그의 조사가 대부분 헬리콥터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테일러 판사는 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테일러는 댐이 스네일다터와 그 서식지를 해칠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댐 공사의 경제적 중요성이 하찮은 물고기에 끼치는 악영향을 압도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렇게 결론 지었다. 중지 명령은 어리석은 처사일 것이다. 플래터와 그의 팀은 테일러의 판결을 뒤집고자 연방 제6회 순회법원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번에는 플래터가 변론을 맡았다. 플래터는 그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웨이드 맥크리 판사가 뭔가를 열심히 면면하는 모습에 고무되었다. 그는 그 판사가 물고기의 우호적인 판결을 작성하고자 자신의 설득력 있는 눈점을 받아 적고 있다고 짐작했다. 실제로 항소는 성공적이었다. 세 명의 판사 모두가 법 조항이 명확하다는 데 동의했다. 댐을 완공해 스네일다터를 해친다면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는 절멸위기종법을 위반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항소법원 서기는 플래터에게 실은 맥크리 판사가 필기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오행 회시를 짓고 있었다고 일러주었다. 스네일다터를 이길 자 누구랴? 순교를 거부한 물고기 아니더냐? 저 헤엄치던 자리 언저리 댐 서는 걸 막아내었으니 그보다 더 똑똑한 물고기가 어디 있으랴? 이제는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가 항소할 차례였고 다음 전장은 연방 대법원이었다. 한 나라의 최고법원에 서는 일은 대개 변호사 경력의 정점을 이루게 마련이다. 그 특별한 순간을 위해 지그먼트 플래터는 스네일다터 티셔츠를 흰색 드레스 셔츠 아래 받쳐 입었다. 법정 반대편에는 정부와 업계의 엘리트 변호사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었고 그 수장은 다름 아닌 미국의 법무부 장관 그리핀 벨이었다. 벨은 전직 판사였고 얼마 전에는 미국의 베스트 드레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었다. 압박감은 극심했다.
후에 털어놓은 얘기지만 플래터는 뚱한 표정을 짓고 있는 9명의 대법관을 마주하고자 발언대로 향하는 동안 아랫배에 단단히 힘을 주어야 했다. 변론을 시작한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블랙먼 판사가 그의 말을 끊었다. 적대적인 질문이 빠르고 거세게 날아들었다. 플래터는 당황했고 조리 있는 논변을 펼치지 못했다. 그때 스튜어트 판사가 부드러운 질문으로 그를 구해주었다. 재판장인 버거 판사는 멸종 위기에 처한 물고기의 발견이 과연 정부로 하여금 3, 4억 달러가 소요된 댐을 허물도록 할 근거가 되는지를 따졌다. 파월 판사는 물었다. 이 작은 다터에게 어떤 효용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요리에 사용되나요? 미끼로 쓰기에 적당합니까? 나는 농어 낚시를 즐깁니다만